안녕하세요. 언택트 기업 탐방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매드팩토의 박창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R 팀장님의 박창원 이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에게 좋은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드팩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드팩토는 2013년에 그 바이오마커 기반의 혁신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현재 약 10여 종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대다수가 임상 이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이제 벡토서티비 대부분의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벡토서티뿐만 아니고 저희 대표님께서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혁신 타겟에 대해서도 현재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제가 볼 때 바이오텍의 가치는 CEO의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대표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용무자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회사의 역량을 꼭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5년 이상 용무 개발에 매진을 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벡토서틱 같은 경우에는 그 TGF-beta1이라는 그 물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약 20년간 TGF-beta를 처음 발견한 랩에서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20년간 그 종신수석 연구원까지 하셨고요. 그 TGF-beta와 암에 대한 연관성을 인정받아서 2002년에는 호암학상도 수상하셨고요. 최근에 2017년에는 일본 국제 상도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네, 가히 TGF-beta 영역에서는 그 글로벌 최고석학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간에 하이라이트를 칠 부분들은 또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앞서 있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TGF 베타 1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종양 미세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위암, 그리고 희귀 질환인 데스모이드 종양 등에서 이제 지금 정신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종양 미세 환경의 특징상 다양한 암에서 들을 거라는 컨셉 하에 지금 다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컨셉을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마크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면서 환자를 처음부터 저희 신약이 들을 만한 환자만 선별해서 하겠다는 개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바이오마크가 작동된다고 하면 현저하게 신약 개발 기간 단축하고 승인율도 3배 이상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TGF-beta를 타겟으로 하는 벡토서티 이외에도 전 세계 최초로 저희 대표님께서 발굴하신 베그2라는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 물질은 현재 그 항체의약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아마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좋은 성과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개념은 지금 동반진단제라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의료기회사인 서머피셔와 의뢰해서 지금 상용화 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임상에 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혈액암을 타겟으로 하는 드립2라는 물질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미세종양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네네. 거고요. 이어서 그 종양 미세 환경과 TGF-beta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정의나 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해 주신 다음에 뭐 종양 미세 환경 들어가시죠. 아, 네. 먼저 이제 종양 미세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TGF-beta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 TGF-beta가 이렇게 다양한 적응증을 듣느냐라는 부분은 모든 암에서, 모든 장기와 모든 암에서 대량으로 TGF-beta는 분비가 되고 있고 이 대량으로 분비된 TGF-beta가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 TGF-beta가 다양한 암에 들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벡토서티비 이런 TGF-beta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암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그 진단키트를 간략하게 언급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암 환자에서 대량으로 분비되는 그 TGF-beta와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규 진단 키트가 뭐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일단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진단도 중요하고 이제 치료 진단에 대한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사실은 치료제가 있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단 키트는 이제 배그2라는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고요. 현재 이제 TGF 베타 자체는 바이오마커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는 이제 암이 진행되면 TGF 베타 자체의 신호가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TGF 자체를 이제 환자 선별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TGF 베타에 의해서 유도되는 여러 관련된 유전자의 네. 조합에 의해서 저희가 그 바이오마커를 개발 중에 있는 거고 네. 그게 개발되면 TGF 베타가 이제 저희 벡투셉이 들만한 환자들만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네. 개념입니다. 그러면 종양미세환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종양미세환경은 무엇이고 네. TGF 베타 저해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암이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서 침입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짧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유전자 돌연변이 혹은 과발행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몸 안에서는 사실은 암이라는 거를 면역체계는 이물질을 인식해서 죽여야 되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도 왜 이걸 인식을 못할까 봤더니 암이 본인을 교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공통되게.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환경을 종양미세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면역세포로 활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첫 번째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장기만 머무르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 다른 장기로 전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이제 변이와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공격당하면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려는 습성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영양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생성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크게 이제 종양미세환경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물질이 분비되면서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TGF-베타라는 원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TGF-베타는 종양미세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특히 병영신약 관련돼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많은 좋은 이제 항암제들이 개발됐는데 이제 예전에는 병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이제 개발됐는데 각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내성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과도한 부작용이 있다든가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낮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양미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벡토서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종양미세 환경 조절과 관련된 TGF-베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들이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기질 형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지 그 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양미세환경에 별도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벡토서티비 개발하고 있는 방향은 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항암제들과 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양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종양이 있으면 기존의 항암제들은 종양에 직접 달라붙어야 작용하게 되는데 암이 진행되면 대량의 TGF-베타가 분비되면서 이 주변에 딱딱한 기질을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질하면 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각질 같은 경우에 네. 피부 주변에 일정 부분 생겼다 없어졌다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보다 만들어진 양이 많으면서 암세 주변을 딱딱하게 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는데 저희 벡토서티브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기질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항암제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마치 그 발에 있는 각질을 먼저 제거를 해야 보습제라든지 치료제가 더 잘 듣는 그런 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병용요법들이 공격수를 늘려주는 개념이라고 하면 저희 TGF-베타 저희제의 벡토서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수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수비수를 없애주는 네, 그런 독창적인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요 파이프라인 별로 주요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또 아마도 투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는 아마 면역항암제와의 병행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인 MSD와 그리고 키트루다와 그리고 다른 또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와 이제 병행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좀 많은 적응증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가장 먼저 대장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대장암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키트루다가, 사실 진행성 대장암에서 일부 타입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MSI 하이형이라고 부르는 타입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환자는 전체 대장암 환자 중에서 약 14%에 차지하는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6%에서는 키트루다가 승인받지 못했는데, 승인받지 못했던 이유가 반응률이 0%였습니다. 반응률이라 하면 종양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든 환자의 네. 비율을 말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키트루다 병을 시도를 했었고요. 초기 데이터지만 33.3%라는 그러니까 없던 환자 네. 반응이 없던 환자를 반응을 이끌어낸 좋은 결과를 도출했었습니다. 그건 또 비유를 하자면 모태솔로가 갑작스럽게 바람둥이가 됐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까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획기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작년에 그 저희가 글로벌에서 진행됐던 주요 학회에 어떻게 보면은 6월부터는 거의 대부분 네. 전체 참석을 했다. 그리고 각 학회별로 참가해서 발표했던 데이터들이 다 유의미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그 6월 달에 있었던 학회부터 해서 어떤 이제 주요 데이터 발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백도서팁이 다양한 임상을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홈페이지도 공개되어 있고 네. IR북에는 상세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제 패턴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아스코에서 저희가 공병석 그 섬유종증이라고 부르는 데스모이드 조형에서 오미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고요. 6월이었죠? 네, 6월에 아스코에서 발표했는데 기존에 이제 그 데스모이드 종양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보조요법으로 이마티닙이 쓰이고 있는데 글리백이라고 부르는 병용했을 때 두 배 이상의 그 반응률을 끌어올렸고요. 9월 달에 있었던 에스모라고 하는 그 유럽 암학회에서는 저희가 파크라텍셀 병용으로 위암 데이터, 원비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파크라텍셀이 그 무진행성 률이 2.9개월로 했는데 저희가 5.5개월까지 약 두 배에 가까운 또 그 무진행성률을 올려줬고요. 또 11월 달에 있었던 그 SITC에서는 비소세포 폐암과 대장암 바이오마커 성과를 발표했는데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임핀지 단독 대비 PD-L1 하이 로우 군에서는 두 배 정도 하이 군에서는 세 배 가까이 네. 데이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ITC에서 또 발표했던 바이오마커 네, 예. 바이오마커 기반 그 대장암 유효성보다는 그 효용성 데이터에서는 바이오마커 적용 안 했을 때 대비 바이오 적용했을 때는 2.5배 정도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의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글로벌에서 이제 소위 그 잘 나간다는 키트루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같은 이제 그 마켓캡이 큰 신약과 같이 병용을 했을 때 단독 투여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그 발표를 했다.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메드팩터를 가장 좋아하는 네. 이유일 텐데요. 그러면 올해도 그 거의 모든 학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주목받는 학회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암학회로 보는 AACR이 4월 달에 있고요. 6월 달에는 미국 종양임상학회가 6월 달에 있고 또 9월 달에는 유럽 암학회가 있고 11월 달에는 SITC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학회에 다 참석을 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AACR에서는 백도서틱과 그 오니바이드 병용에 대한 췌장암에 대한 재미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 베그투 드레원에 대한 작용기전에 대한 재미상 데이터 발표 그러니까 이제 세 개 프로젝트가 이미 채택이 돼서 발표 네. 예정돼 있고요. 6월 달에는 키트루다 병용에 대한 임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9월 달에는 저희가 그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네.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키트루다 병용에 대한 중간 데이터 발표 그리고 11월 달에는 임핀지 병용에 대한 풀 데이터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저는 바이오텍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CEO의 역량 그리고 주요 학회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빅파마들 입장에서 그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작년에 주요학회에 다 참석을 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도 그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요학회에 다 참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 데이터 발표를 계속해서 그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혹시 임상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임상 계획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학회 참석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년 사실 바이오텍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신약 개발은 워낙 오랜 기간이 걸리고 이러한 성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임상의 진행에 대한 경과들을 어느 학회에서 언제 시점에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부분들을 투자분들과 사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잘된 성과들을 발표할 계획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희귀 질환이라고 부르는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그 미국과 한국의 다국가 임상으로 해서 허가 임상을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학회 발표 일정과 별도로 아마 촘촘하게 주주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사실은 이제 메드팩토 레포팅을 하면서 투트랙 전략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투트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쓰이는 말인데, 이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특히 이제 메드팩토가 앞으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투트랙 전략하니까 약간 낯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자면 기술이자이고 자체 개발은 자체 개발이지 이걸 병용해서 했다는 개념이 약간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TGF-beta 있어서 기존의 이제 기술이자 사례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 머크라고 부르는 EMD 세로노가 GSK의 M78E4라는 TGF-beta 타겟 물질을 50% 판권을 4조 8천억에 기술이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50% 판권을 기술이전 하는 것 자체가 투트랙인 거거든요. 기술이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개발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그와 별도로 또 다른 TGF-beta 분야에 있어서 스쿨라락이라는 회사가 길리어드에 또 기술이전을 했는데 1조 6천억 원에 이게 3개 적응증만 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자체 개발한다는 전략이니까 저희만의 낯선 전략은 아니고 TGF-beta 특성상 다양한 암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도 자체 개발과 기술이전을 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제 좀 편하게 다가가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금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무상 그 지급을 하는 병용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 어느 정도 숫자가 그 무상으로 키트로다 같은 그 블록버스터 신약을 제공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통계적인 부분은 사실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글로벌하게 키트로다가 약 2천여 종의 이제 병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벡터소틱과의 병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요. 일단 이제 어떤 분이 좀 찾아보셨나 봐요. 네, 해서 병용 중에서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어떤 분이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라고 좋아서 두 개까지 확장하고 세 개까지 확장한 케이스는 그 중에서도 극히 드물다는 거죠. 네. 하기 때문에 아마 임상적으로 저희가 보여준 성과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글로벌하게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드문 케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투트랙 전략을 살펴보면 워낙 이제 글로벌 임상을 그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많은 재원이 그 소요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미국 임상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 사업과 저희 자체 개발 신약의 약간 두 갈래로 나눠서 빅파마들과 병용 임상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규모로 이뤄낼 수 있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재원 조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신약 개발 과정은 또 다른 루트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량, 그걸 이끌 수 있는 역량과 자금력, 마케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당연히 글로벌 제약사의 도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데스모이드처럼 6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를 보더라도 30명에서 60명 정도의 임상만 가지고도 임상 이상만 가지고도 승인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귀약품 지정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의 역량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한 중반 정도면 데스모이드 종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다국가 임상, 허가 임상을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 골육종, 그 다음에 지금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는 여러 부분 중에 네. 가장 빠를 만한 걸 해서 3개 정도의 허가 임상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펀딩한 자금은 그쪽으로 사용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자체 개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 그 희귀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고 또 그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그 될 거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조금은 이제 그 불편한 얘기를 해보면요. 작년에 정말 잘 나갔습니다. 웨드팩토가 주가도 네. 네. 정말 매달 신고가를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그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이제 워낙 시세가 나다 네. 보니까 그 구간에 가장 많이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던 업종이 또 그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때 한 13만 원대까지 이제 도달했던 주가가 네. 최근에 급락이 있었는데 최근 급락의 이유는 어떤 거였고 그 향후에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자금의 수급 자체가 매수 수요 자체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갔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그 루머가 좀 많이 돌았어요. 이제 가장 큰 루머가 뭐였냐면 한국 이제 독일 머크라고 부르는 저희 경쟁사의 TGF-beta 저해제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임상을 중단하겠다라는 기사가 한국에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같은 머크를 미국 머크와 공유하다 보니까 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미국 머크인 MSD와 네. 키트루다 병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 오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특히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그런 오해 부분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제 단순하게 외부 요인만 있었나라고 판단해 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작년 1월에도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30%, 40% 빠졌는데 왜 특히나 이제 1월 달에 우리에게 혹도 갈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연초에 늘 그 투자자분과 소통을 위해서 올해 사업 계획이라는 학회 발표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일정들이 좀 4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이따 들어와야지라는 부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IR을 많이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식 부분들은 시간 지나면서 이제 좀 들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들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매수는 이제 수급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도 작년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이제 IR 네. 포인트를 잡으셨고 네. 그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공감을 이뤄내면서 기대감이 주가로 표현됐다라고 네.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향후에 예정된 굵직굵직한 학회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들이 아마 그 최근에 조금 아픔을 그 겪었던 주주분들한테는 희망의 그 불빛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뭐 그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매드팩토는 올해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해가 중요했지만 일단 이 전전 해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IPO라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백도스 TV 이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효성 측면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냐 했을 때 4개의 암종에서 이미 좋은 성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에 대한 믿음은 생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드팩토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 메드팩토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올해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임직원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